북촌 마을을 소개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저희는 국제교류문화진흥원을 다녀왔는데요. 1교시 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2교시 땐 직접 북촌 마을을 탐방하였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예쁜 풍경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쁜 골목들이 정말 많았지요. 한복 입고 싶다.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역시 관광지여서 그런가? 물을 보니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 북촌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니 문 앞에 조용히 해달라는 문구들이 많이 써져 있었어요. 북촌 마을 체험을 할땐 항상 조용히. 룰루랄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뿅.